자, 오늘 반종민 소장님은 윙 하고 오늘장 땡땡이 왔습니다 라고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땡땡이 왔습니다. 뭐가 온 걸까요? 윙은 또 뭐고요? 네, 반 소장님. 아, 네. 로봇 주고요. 예, 지금 로봇... 아, 로봇의 윙 이건가요? 네, 네. 그렇습니다. 네. 사실 이게 로봇주가 5천원 만에 좀 상승을 해서 이 점을 네네.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일 그 사실상 그 지수 급락을 통해서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좀 변동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로봇주가 5%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. 뭐 그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산 서빙 로봇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좀 증가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계속 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서빙을 통한 로봇들이 이제 식당이나 이제 호텔 쪽에 도입되면서 네. 도우미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다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 레스토랑을 가보니까는 진짜 그렇게 서빙을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실생활에 굉장히 좀 밀접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상 기존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났던 그 로봇들이 그 중국산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. 근데 이제 층간 이동을 갖춘 그 국산 로봇 개발이 좀 성공을 하면서 이로 인한 시장 점유율이 좀 국내 로봇들이 좀 상승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LG 서빙 로봇 클로이 판매량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치의 2배 이상을 좀 기록을 했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는 앞으로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그 금융 지원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데 아마 8월에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도 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은 올해 한 3월부터 계속 이슈가 나왔지만 좀 발표가 늦어졌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번 8월에는 좀 이러한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로봇주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뭐 전반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들은 앞으로 살펴봐야 할 모멘텀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,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셨어요. 자, 그럼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 어떤 종목 소장님 보고 계세요? 네, 오늘 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그 T로보틱스라는 기업이고요. 네. 이 T로보틱스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 진공 로봇하고 그 이송 모듈 그 개발 제조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슈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로봇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부각을 받았지만은 사실상 반도체에 따른 이슈도 같이 좀 부각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 그 6월 29일인데 이게 지금 동사와 그 일본의 JMP 그리고 엘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네네. 이 3사와 그 대전에 이제 선병원이라고 있는데 이 병원과 지금 스마트 병원 사업 구축을 위한 MOU를 좀 체결을 했다라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마트 병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뭐 최근에도 그 의료기기 그 제조 업체들 중에서도 그 약과 관련된 그 자동으로 딱 이제 약을 배분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봤을 때는 아마 실생활에 굉장히 좀 유용할 가능성이 높고 스마트 병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일본의 그 GMP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합작사 엠로라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좀 연계되는 점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전에 좀 살펴보니까는 엔비디아와 그 자율 그 주행 협력 관계를 좀 맺고 있었던 것이 일본의 JMP와 합작사인 엔로를 설립했던 이 동사가 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좀 구조는 복잡합니다만 이러한 좀 엔비디아의 따른 수혜를 좀 받은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금일 한 16%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차트선으로 봤을 때도 사실 그 올해 3월부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. 금일은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기관과 외인의 그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지 않은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아마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T로보틱스 먼저 한 종목 체크해봤고요. 로봇 관련 종목 하나 더 볼까요? 네,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. 네.
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이족 보행 그 로봇 플랫폼 전문 벤처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당사가 최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21일 그 동사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그 경호 경비 첨단화를 위한 실증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동사가 현대 로템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사족 보행 로봇을 좀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력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 기업의 추가적인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뢰 제거 등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특히 이제 이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그 지뢰 탐지 목적의 사족 보행 로봇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그 동사에서도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또한 이제 다양한 임무를 좀 수행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 다족 로봇에 대한 통합 운동 제어 기술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인데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뢰 제거와 그 위험물 탐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개발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제거 쪽에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사실 삼성의 그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한 그 투자에 따른 그 이슈가 굉장히 부각받아서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서도 지분 투자에 대한 방식을 지분 투자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한 이제 이슈가 좀 소멸이 되면서 조정을 받았던 시점이고요. 네. 최근에는 재차 이제 그 추세가 전향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오히려 8만 5천 원 아래대까지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매수 포인트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금의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매수를 해볼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. 티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살펴봤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오늘장에 윙 치킥하고 로봇주가 왔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윤혜림 대표님은 이 키워드를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고 계신가요? 네, 이제 소장님께서 앞서 로봇 테마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할 종목을 얘기해 주셔서 저는 이제 로봇 중에서도 감속기 중에 SPG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로봇주를 볼 때 이렇게 뭐 티로보틱스, 레인보우 로봇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감속기도 이제 같이 봐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. 이제 감속기는 로봇 관절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로 로봇의 핵심 부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감속기 이제 주식 중에서도 SPG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SPG 같은 경우는 이제 고마진 제품을 주로 일본과 유럽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 삼성전자, LG전자 공급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 이제 로봇 테마가 주도로 자리 잡았을 때는 SPG도 지금 최고점인 한 4,450원 정도를 찍고 지금 현재 이제 수급이 빠지면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로봇이 뭐 예전처럼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는 고성장 시장이 될 전망이기도 하고 또 미래 산업인 만큼 지금 대기업들도 계속 뛰어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금 시장이 이제 2차 전지가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뭐 다시 뭐 반도체, 뭐 로봇 자동차, 방산, 뭐 조선주 이렇게 수급이 퍼지기도 하지만 또 언제 다시 2차 전지로 또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. 그래서 현재는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수급이 빠졌을 때 다시 몰리는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이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SPG의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평선들 이제 거의 다 모여가고 있고 지금 60일선이 조금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거래량이 미미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지지되고 있는 선에서 이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은 만약에 로봇 테마에 이제 힘이 들어왔을 때 한 3만 5천 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